제주대학교 병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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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제주도연맹 김성령 의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MOU 체결로 영미대원 대의대학장소는 제주대학교 병원을 규탄한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 기업이 일단 돈을 가지고 영리병원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네, 제주대학교 병원이 녹지국제병원하고 응급의료 MOU를 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체결한 사실이 없다 발뺌하다가 MOU에 그린랜드 헬스케어라고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몰랐을 수는 없고, 제주대학병원이 부동산 투기 기업이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의료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을 밀어주는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병원인 제주대학병원이 공공성을 망각한 채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항의 방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MOU 체결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발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시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 망각한 채 영리병원 앞장서는 제주대학교 병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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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드리면 지난 저기 지난주 저 보름쯤 전에 주기 원장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저 MOU에 그런 저 양자간 내용이 없다라는 답변 듣고 우리가 면담이 진행 안 되었습니다. 또 제 똑같은 내용을 병원으로 동시 전달하겠습니다. MOU 파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전략의 병원 대표에서 도내에서 응급의료로 책임지는 대학병원으로서 그에 맞는 응군이 법적인 역할 그리고 도민에 대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도 다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다른 병원 상황은 제가 언론에 나있기 때문에 지금 체결하신 분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그 병원에 병원으로서 해야 될 그 응급의료에 관련된 도민을 위한 우리 병원의 전반의 도민을 위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대학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명시된 역할들을 반드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련된 응급의료에 MOU를 체결하라는 그런 법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나서서 체결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역의 도민들이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과거부터 표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병원이라고 하는 제주대학병원이 앞장서서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탄하고 그에 따른 항의를 전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곡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이거는 네. 그 항의를 그 도민의 그 운동본부 그 공문에 명시된 운동본부에서 제시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